이파, CS와 더불어 세계 3대 가전 IT 전시회로 손꼽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매년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는 세계 유수의 휴대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 업체들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산업 전시회다. 1987년 시작 이래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MWC. 글로벌 유수의 업체들이 펼쳐 보이는 신제품, 신기술 경연의 장이자 한 해의 IT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늘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올해는 바르셀로나 현지 시각으로 2월 25일부터 총 나흘간 세계 1,700여 개 업체들이 첨단 기술의 향연을 펼쳐보일 예정이다. 적당한 가격의 보급형 제품, 6인치대 넓은 화면을 가진 태블릿 제품, 중국 IT 기업들의 약진, 기존 모바일 OS를 넘어서는 새로운 웹 기반의 OS 등장 등 이번 MWC 2013에선 모바일의 새로운 지평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더 뉴 모바일 호라이즌, 올해를 관통할 모바일 산업 키워드를 미리 보는 MWC 2013을 통해 살펴본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2013이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늘 그래왔듯이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게 되는데요. 올해로 벌써 27번째라고 네. 합니다. 강 기자님도 갔다 오셨었죠? 저는 이제 2009년인가 2010년 정도에 네. 갔다 온 걸로 네. 기억하는데 네. 전시회 자체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네. 기억이 없는데 네. 유럽이 의외로 이게 유선 네트워크가 좀 이렇게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은 강한데 유선 네트워크 인터넷 사용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경험이 좀 새롭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전까지만 해도 3GSM 콩그레스라고 그래가지고 GSM 어떤 연합 단체의 어떤 세미나 심포지엄 성격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2008년도에 이제 확대 개편해서 이제 전시회 MWC로 이제 개편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도 2008년도부터 그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네. 약간 그 통신의 역사를 얘기하면 이제 2G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DMA가 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TDMA 서비스가 주다 보니까 별 관심을 갖지 않다가 이제 3G로 넘어오면서 이제 GSM이 어떤 대세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국내 업체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짧은 역사지만 이제 모바일 분야를 어떤 대표하는 전시회로서 MWC가 이제 확고하게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또 새롭게 세상에 공개될지 아니겠습니까? 이 새로운 디바이스의 이목이 가장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국내 기업들의 제품 어떤 것들이 전시될 예정인가요? 일단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패드 미니를 겨냥하는 갤럭시 노트 8.0. 이제 최대 주력 제품을 좀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제품에 좀 설명을 해보면 이제 크기는 한 8인치 정도. 네. 갤럭시 탭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된 사양이죠. 그 다음에 해상도가 1280에서 80바이 정도. 그 다음에 500만 화소 후면 카메라. 그 다음에 2GB 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점이 메모리가 가능한 S펜을 이제 탑재할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이 제품뿐만 아니라 보급형 시장. 그 신흥시장을 겨냥해서 보급형 스마트폰 3사종을 이제 출시할 계획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이제 국내 스마트폰 업체가 이제 LG전자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 G의 G 프로를 이제 내놓을 계획입니다. 옵티머스 G의 후속작인데 그 사양이 좀 일부 공개가 됐는데 이제 5.5인치 태블릿 수준의 5.5인치의 풀 HD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쿼드코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2013년도 저 CES 올 초에 CES에서도 공개가 돼가지고 상당히 좀 인기를 많이 끌었던 제품입니다. 네. 이로 좀 기억이 되고 있고 LG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그 보급형 스마트폰이 이제 새로운 시장을 좀 떠오르고 있는데 그걸 네. 겨냥해서 옵티머스 F 시리즈도 아마 MWC에서 처음으로 공개할 걸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람들의 기대는 아무래도 삼성 갤럭시 S4라든지 그리고 이제 말이 많았던 그 타이젠폰 이런 걸 텐데 이제 MWC에서는 지금 만나볼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네, 안타깝지만은 현재까지 전해드린 소식으로는 이제 갤럭시 S4 이제 올해 이제 가장 큰 이제 화두가 될 제품이 갤럭시 네. S4하고 이제 아이폰 5를 이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갤럭시 S4 같은 경우에는 MWC에서는 이제 공개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달에 있는 3월 달에 있는 이제 그 미국 뉴욕에서 있는 이제
독자적인 언팩 행사, 신제품을 이제 공개하는 행사에서 이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S4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제 뭐 대부분의 사양들은 이미 공개가 됐고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제 S펜 같은 경우에 스타일러시 펜 S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재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S4 그 다음에 이제 그 갤럭시 S4는 이제 뭐 사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그 듀얼 코어 이상의 어떤 8개 코어를 탑재한 이제 옥타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그다음에 화소수도 가장 그 선명한 1300만 화소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인치수는 대부분 한 5인치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안드로이드도 젤라빈 최신의 운영체계를 좀 탑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업체들은 대략 중소업체까지 포함해서 한 100여 개 업체가 지금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규모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한 270개 업체로 이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일본이 한 뭐 30개 업체, 중국이 한 70개 정도 업체니까 우리도 상당히 좀 그 적지 않은 규모로 참가하는데 특히 이제 통신 사업자 군에서는 이제 KT와 SK텔레콤들이 이제 독자 부스로 이제 그 저 단독 부스를 마련하고 이제 제품들을 통신 기술과 제품들을 시연할 계획인데 좀 주목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업체들이 이제 참석을 많이 했지만은 사실 이제 글로벌 그 기조 연설을 이제 우리가 그 참석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KT의 그 이석재 회장께서 이제 KT의 어떤 큰 슬로건이 이제 가상재화와 관련된 어떤 그 가상재화 경제를 주제로 어떤 기조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가상재화는 뭐 앱이나 전자책, 뭐 음원 등 뭐 스마트 기기를 통해 소비되는 이제 모든 재화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국내에서 이제 개발한 어떤 새로운 그 저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이제 모카 서비스 이제 시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주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라이프를 주제로 실시간 내비게이션을 할지 스마트카, 그다음에 근거리 무선 통신으로 이야기되는 NFC나 어떤 스마트 지갑인 스마트 월렛 등을 이제 전시해서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그 4세대 통신 기술을 이끄는 어떤 국내의 어떤 그 앞서간 이동 통신 기술을 이제 전 세계인들한테 소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 풍성하네요. 네. 네. 네.